네, 시황센터입니다.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의 고민은 삼성전자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휴대폰 부문에서의 부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면서 오늘 국내 증권사들로부터 목표가 하향 조정이 일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오늘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도 이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도와 매수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1.58%의 주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도 고민입니다. 130만 원대 아래로 내려서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큰데요. 일단 지수 고민 속에서 삼성전자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시간 124만 7천 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가도 역시 고민입니다.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점 1770선 이후에 1830선에서의 고민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 초반 다시 한번 상승 출발하는 움직임이었지만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외국인의 소폭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의 고민이 깊습니다. 지수는 526선입니다.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좋습니다. 그 와중에 조선업종의 흐름이 좋은데요. 지난주 유럽발 호재가 있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부분들 상당 부분 조금 더 확신을 하면서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대중공업이 현재 시간 4.48%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역시도 이틀째 반등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시티그룹과 함께 여러 가지 매수 창구를 지키고 있는 종목들 역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4%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도 37,300원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좋은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조선 기자재 업종 조금 더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성광밴드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이 좋고 최근에 한 달간 주가 좀 고민이 깊었지만 최근의 반등세에 조금 더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게임주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해주고 있는데 위메이드의 움직임 현재 시간 6%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5만 3천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지난 주말 좋지 않은 소식이죠. 사고 소식으로 인해서 개파락세로 출발했는데 낙폭 5%에서 6%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현재 4,8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시황센터 통해서 이 시각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핵심 키워드가 될 만한 사항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서동구 부장과 오늘 1부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도 또 부정적인 리포트들, 특히나 외국계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앞서서 시황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듯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참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조선주의 움직임을 또 발빠르게 포착을 해봤는데 네. 이러한 업종별 동향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는 항상 그 대안을 찾기 마련이죠. 네.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감,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야 그렇다면 삼성전자 말고 뭐 다른 쪽으로 좀 매수를 하거나 뭐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이 조선주를 필두로 해서 정유화학 업종이라든가 철강 또 일부 건설 이런 산업재나 소재 쪽으로 매기들이 이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저희들이 이제 조선 업종의 그 중국에서의 어떤 구조조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사 이익 그리고 또 유럽 쪽 추가적인 양적 완화라든가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요인들이 조선 업종에서 수혜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왔었죠. 바로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조선주들 대부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저가 수주와 관련돼서 중국과 실질적인 어떤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조선 업종 내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드릴십 부분이라든가 해양 플랜트 쪽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바로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견조한 오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관심 있게 접근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중공업의 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집 세력들의 어떤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조선주들보다도 1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2분기 실적도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단기적인 흐름들이라든가 중기적인 흐름들 속에서도 이 저항대를 돌파해 주면서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양봉이 아주 강하게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연출되면서 4만 원 이상을 향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염두에 두신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산업재나 소재 쪽들의 움직임 그중에서도 중심 역할을 지금 조선주들이 해주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단기적인 접근하는 데 있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약세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산업재 쪽으로 단기적으로 관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지금 장중 거의 저점 부근에 다시금 와 있습니다. 2%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난 금요일에 기대치를 하회하는 잠정 실적을 내놓은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증권사에서도 부정적인 리포트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평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영 기자. 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약 9조 5천억을 기록하며 일부에선 어려운 상황에도 선방했다란 평가를 내놓았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10조 원을 하회하면서 주가는 여지없이 빠졌는데요. 지난 5일 3.8% 하락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도 오전 10시 현재 약 1.5%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계 자금입니다. 현재 시티그룹과 모건스탠리, 소시에테제네랄 등 외국계 창구가 매수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단기 모멘텀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이 삼성전자의 급락의 단초를 제공했던 JP모건이 이번에도 삼성전자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가장 먼저 내놓았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5일 JP모건은 삼성전자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휴대전화 사업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의 이유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판매 부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저렴해지는 가격, 이로 인해 마진 압력으로 영업이익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가까운 시기에 시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문제는 JP모건의 입김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벌써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이 분분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동양증권과 IBK투자증권은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단기간 주가의 기조적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목표 주가를 각각 170만 원과 17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KDB 대우증권은 3분기 말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가 성장에 기여하며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고 신한금융투자도 현재 주가는 동종그룹 대비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며 앞으로 추가적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가는 각각 210만 원과 17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조현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들의 평가에 대해서 쭉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증권시장도 문제지만 지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한테 1152원대까지 올라섰고 지금도 1149원 전거래일 대비해서 6원 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급등세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뭐 경제적인 글로벌 외부적인 영향도 중요하겠습니다. 다만은 우리 내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중단하거나 또는 매수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또 시그널이 환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환율 차트를 잠깐 보시기 전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간에서도요. 바로 2.6% 지난 6월 25일 날 2.6% 이상까지 갔을 때 우리 시장은 1770선대까지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다소 하향 조정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이 1860선까지도 올라오는 2.4%도 내려왔던 그 시점이었었죠. 그리고 지금 또다시 2.7%대로 다시 또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환율이 1150원대로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환율이 직전의 고점대들 1163원까지도 갔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었죠. 지난 6월 25일 날. 그러나 그 라인까지는 지금 일단 넘어가지 않고요. 오늘도 115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외국인들의 현물시장 쪽에서의 매도를 좀 둔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시장도 약보합 내지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계속 강조드리지만 최소한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미 국채 수익률의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연출되는 흐름들 그리고 우리 환율 시장에서는 1130원 초반 내지는 그 이하로 내려왔을 때 뭔가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선물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환매 내지는 순매수가 이어지느냐 이런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5천 계약이 넘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의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 시간 현재 선물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한 2천 계약 내외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최소한도의 어떤 하방을 잡아주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과 환율의 동향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직까지는 외국인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을 쭉 우리가 살펴볼 때 특히나 주의를 하면서 지켜봐야 할 키포인트, 뭐 지지선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승폭의 50% 되돌리는 자리 저 1820선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그 자리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추가적으로 끌고 올라갈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저점을 확인해 주지 못하면서 밀리는 동안에 대안으로서 조선이라든가 뭐 철강, 석유화학 이런 쪽들이 순식간에 어떤 매기 이전의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들이 전체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결국 삼성전자가 오늘 최소한도 장중 저점을 확인해 주면서 꼬리를 달아주는 우리가 기술적 표현으로 어떤 저점이 나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는 밑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전체 흐름들이 좀 더 안정을 찾아주면서 수익률 게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외에 다른 섹터들이 움직여준다라고 해서 급격하게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오늘 시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지켜봐야 할 사항들의 핵심 포인트부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슈가 들어오는 대로 또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